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여다킴 울트라 사운드 스쿨 2021년 22년 1월 10일 월요일 알처사 단톡방에 문의해 주신 김고을 선생님 전파 증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고을 제다의 기사에게 제가 여다가 포스를 전해 드립니다. May the force be with the doctor 고을 킴. 63세 여성 갑상선 초음파상 우측 갑상선의 1.7 곱하기 1.0cm 크기의 incomplete hypoechoic limb을 가지는 아이소에코인 노졸이 보이고 FNA 대상이 되는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측 갑상선에 보니까 경계부 저에코를 부위를 가지고 그다음 내부는 균질한 내부 에코입니다. 안에 시스틱 디제네이션이나 칼시피케이션이었습니다. 이런 결절이 보입니다. 그리고 칼라 도플라상에서 결절의 내부에 헬류 신호가 보이고 결절의 경계 부위도 헬류 신호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측 갑상선 내 경계부 저에코로 둘러싸인 1.7 곱하기 1.0cm 크기의 균질한 아이소에코 결절이고 내부에는 낭성 병변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결절은 이제 로서스피션 노졸인데 이것은 폴리큘러 네오플라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저에코로 보이면 더 가능성이 높지만 아이소에코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1.7cm 크기이므로 이 우리가 로서스피션 노졸은 2.0cm 이상 되면 FNA 인디케이션이 됩니다. 과거에는 1.0cm 이상이면 FNA 인디케이션인데 크기가 상향 조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절은 추적 초음파 검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초음파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결절이 보이고 우측각선 주위하고 똑같습니다. 아이소에코 결절. 내부에 낭성 변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계부 저에코대 캡슐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내부에 낭성 변성이 별로 맞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저에코 부분이 보이는데 크기에 비해서 거의 없는 편입니다. 칼라 도플라상에서 이 경계부의 헬류 신호, 내부에도 헬류 신호가 조금 보입니다.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7cm 크기 경과 보시고 FNA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례는 우리 박찬서 선생님 1월 10일 날 보내주신 정례입니다. 우리 박찬서 선생님께 포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May the force be with the Dr. 찬서 박. 49세 연성으로 1개월 전부터 심하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박찬석 선생님 의견은 초음파상 췌장 미부의 고에코 소견이 보이고 그리고 체관 내 선상 고에코가 보입니다. 이렇게 췌장에 보시면 췌장의 체관은 정상이고 요 췌장 미부의 요 저에코 결절이 보입니다. 그리고 CBD 익스트라헤파틱 마일 닥트가 보이고 여기에는 라이트 헤파틱 아트리, 그 다음에 여기에 익스트라헤파틱 마일 닥트, 여기에 포탈 베인이죠. 포탈 베인, 그 다음에 여기에 라이트 헤파틱 아트리 IVC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췌장미부의 고에코는 췌장 실질내 석회화 침전이거나 또는 실어시스틴 네오플라스 가능성이 있습니다. 췌장 실질의 선상 점상 고에코도 있고 췌장미부의 고에코 결절이 보입니다. 그래서 췌장 실질의 보이는 다발성 고에코는 혹시 만성 췌장염이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간의 당간 내 선상 고에코는
아마도 아티팩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예. 여기 SMV 여기 스프레니핀 판크레아스 테일에 이렇게 결절이 고액 고결절이 보입니다. 그 외에도 판크레아스 실질에 이렇게 점상 선상 고액호가 많이 보입니다. 그 다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요 에코 결절이죠. 결절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칼라 도플의 헬루시너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엑스트라헤파틱 바일 닥트 간의 단간이죠. 여기 포탈베인 IVC 라이트 헤파틱 아트리 헤파트리가 보입니다. 여기 간의 단간 포탈베인 IVC 여기 라이트 레날 아트리 압도미널 아울타 버테브랄 바디 여기 보면 여기는 별로 보이지 않은데 이쪽 영상이 여러 고액호로 보입니다. 요거는 아마 아티팩트 같습니다. 여기 요렇게 마진이 요렇게 대가 벌징해가 줄어드는데 요 주위에 있는 이 소프티슈의 에코가 요렇게 요 부분에 겹쳐지는 것 같습니다. 마치 GB에 나오는 사이드 로브 사이드 로브 아티팩트 비슷하게 요게 아티팩트가 요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렇게 딜라테이션 됐다가 줄어드는 그런 형태를 보입니다. 안에 이스라엘 바일 닥터 안에 있는 종괴 그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나이가 좀 돼서 아마 생기는 간의 단간 확장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께는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법 USB, 김일봉 원장 초음파 현존 개인 교수 USB가 있습니다. 초음파 기계 사용법도 복부 전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 USB입니다. 다음에 이 장기별 질환 해설 초음파 USB 김일봉 원장 초음파 교육 USB입니다. 이 USB는 방대한 양이 들어있습니다. 동영상 강의, 초음파 전반에 대한 강의, 상복부 초음파, 하복부 초음파, 그 다음에 빈요기 초음파, 갑상선경부 초음파, 부인과 초음파까지 들어있습니다. 아무쪼록 두 개의 교육용 USB가 선생님의 초음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